아니면 다 마실 수 있잖아. 이래서 돼. 그러니까 포인트로 1톤짜리 본 거 그걸 사가지고 한 2천 원, 한 2천 원 정도 본 거 사가지고 자기 이제 기부하고 해서 그 기부할 때 항상 이렇게 이 차량이랑 이런 것들을 지원을 이 사장님이 마련해줬다. 이제 그 친구는 그건 뭐냐면 협찬. 그렇지. 행복한 요양원도 여는 거 같아. 이미 하고 있어 여기는. 엘리펀트. 엘리펀트.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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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돼. 아울. 맞아야 돼. 아울. 찌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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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 하네 하네. 아. 미치겠다. 그래서 많이 얻다. 이 올빼미. 아 아울 찌부라. 엘리펀트. 엘리펀트. 하마였던가? 엘리펀트. 하마. 뱀. 그 스낵. 엘리펀트. 큰 거. 코가 큰 거. 코끼리. 날아요 지금. 야, 한번 못 들었다. 어 병호야. 그라도 그 이야기 했어. 타이밍도 좋게. 네가 거기 그 회장님한테 이 포도트럭을 어떻게 회차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다가 기부해가지고 좀 그 된다고. 어, 왜 돈 있는 사람이 기부한다는데 그렇게 해봐야 되는 사람인데. 여보세요. 어 빨리 모시고 오라고. 통 긴통하는 통이 그렇고. 그래. 오늘 요리가 뭐 특별해요? 자 오늘은 묵은지 맑은탕입니다. 아 이걸 묵은지 맑은탕이라고? 네. 아 여러분. 이거 누구 좋아해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김경만 셰프님 하루 고생하셔서 저희가 제가 사랑하는 동생을 기뻐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따겠으니까 이거 재료는 알끔해야 되니까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은 국물이 마음에 이게 마음 고민이 컸던가 마음 고생했던 사람들은 이게 응어리가 쫙 풀어지겠네 이걸 먹으면. 그렇죠. 네. 마음에 응어리를 푸는 김치 맑은 탕. 네, 김치 맑은 탕을 네, 요리하였습니다. 묵은지 맑은 탕. 묵은지 맑은 탕. 주로 이제 묵은지가 주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어떤 묵은지가 좋아요? 이것은 재료에서 묵은지 맛이 재료에서 충분히 우러나 있으니까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것 많이 넣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청국장 한 큰술 이 정도 되면 청국장 한 일반 우리 밥 먹는 숟가락으로 두 큰술 정도 그리고 된장 두 큰술 정도 해서 우를 과낸다고 생선 고듯이 과는 거 생각하면 되시고 이렇게 고운다? 네 고운다. 조금 여유 있으시면 이렇게 3파 정도 넣어가지고 해산물에서 우러나는 통영에서 온 생굴이죠. 네 그렇죠. 해산물에서 우러나는 이런 거 조금 그 국물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드시기 전에 대파 그래서 육수는 일반적으로 디포리 육수나 멸치 육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가장 어울린 것은 멸치 육수. 멸치 육수. 예. 김치가 원래 멸치가 네, 어울리죠. 오케이. 예, 멸치 육수 해가지고 담백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예. 홍합은 뭔가요? 홍합은 이제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고. 약간 장식이네요. 예, 김치가 가을이라면 홍합은 겨울이어서 홍합이 맞지 않나 해서 자 맛을 한번 먹어볼까요? 그럼 작품명을 가을과 겨울 김치 맑은 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 홍합이 그 나비가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정말
우리 그 요구르트를 안 먹어도 되잖아요. 네. 충분히 살아있는 요소도 충분히 들어있고. 한번 맛좀 한번 보라고 좀 야, 셰프 왔을 때. 셰프님, 셰프님, 셰프님! 컴이요! 저런 데니까. 마이 브라더, 마이 브라더! 전통이 있었는데 항상 사라져. 근데 이것은? 아, 해장에 얼큰한, 네. 얼큰한 국물보다는 속벌이고, 네. 고춧가루 전혀 들어가지 않고, 네. 묵은지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네. 우려내는, 네. 이 엄마 손표 국물만. 아, 이걸 먹으니까 무슨 생각 나냐 물어보세요. 벌써 새국자 먹고 있는데, 이걸 먹으니까 무슨 생각 나요? 장독대. 어머니가 장독대 가서 된장 싹 보다가, 눈 내린 날? 눈 내린 태겼던 그 어머님의 뒷모습. 아, 진짜 눈 내린 날. 지금은 그러나 이렇게 참 고인이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어머니 살아계십니다만,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아, 몇 번째 먹는 거예요? 이번에는 본인이 야, 아버지 생각이다, 아버지. 아니,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어제 그제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석화하고 역시 석화하고 이게 지금 홍합이 아닙니다. 아, 홍합 아니었어요? 예, 지중해 감태라고 합니다. 지중해 아, 감태 지금? 예.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가족에서 드시는 것은 지중해 감태고 홍합은 우리 독도나 홍도 쪽에서 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합은 여기가 좀 더 크고 여기가 조그만 조개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홍합이라고 하고 이것은 지중해 감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중해 감태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그걸 구별하게 됐습니까? 살다 보니? 살다 보니. 어쩌다 청춘, 어쩌다 노인, 어쩌다 주방장. 살다 보니 홍합과 감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자신이 끓인 김치 맑은탕을 지금 다섯 공차째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거리 반점의 신인과 주방장, 보조 셰프로서, 정말 하루 종일, 맛있는 짜장면, 탕수육, 표고버섯 만드는 동생들 위해서 이렇게 저녁이 되면 이렇게 맛있는 저녁 구수한 엄마표, 집밥을 만들어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아유, 맛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거리 반점 김치 맑은탕 장프로와 함께 했습니다. 멀리 셰프 활기찬 주방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 6시가 넘은 겨울의 저녁입니다. 김우련 시인이었습니다. 한번 날려주시고. 자, 우리 저 김우련 시인님께서 방금 저에게 카메라를 딱 넘기고, 형, 나도 맛 좀 볼게.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먹는답니다. 우리 저 김우련 시인님한테 시식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동안에 내가 막 돌리고 들고 찍다 보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됐는데, 오늘은 좀 우아하게 김치 맑은탕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적인 음식에서 우아함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근데 이 김치 맑은탕, 이거는, 묵은지 맑은탕입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어떠세요? 진짜, 뭐, 1차는 입안에 풍미가 가득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목구멍을 타고 쫘르르 내려가가지고, 위장에서 쫙 퍼질 때는 붕 뜨는 기분. 이야. 그리고 뭔가 지금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이 된장 DNA가 제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아요. 경마라! 양이 좀 들어와라!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내가 보호받고 있는 음식으로 보호받고 있는 어머니 표. 네. 야, 정말 음식에 대한 평가를 시인을 다루네요. 네, 시인과 일반인의 음식 평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원 모어 타임 한번 더. 오케이. 한번 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전신보다는 입술 주변을 중심으로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드시고 세 글자로 표현해 주십시오. 세 글자. 자, 드시면서 좀 생각해 주시고 세 글자로 이 맛을 과연
세 글자의 표현이 어머니. 어머니. 예. 역시 아까 장톱 때 어머니하고 똑같았습니다.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 역시. 예. 아, 여러분들 오늘 묵은지 맑은 탕으로 이렇게 좀 맛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은지 맑은 탕 이렇게 끓여가지고 집에서 드시면서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좋은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땡큐. 남편을 하는 걸 알려주면서 토스트를 하라고. 자, 이거 국물이요. 자, 이제 어제 토스트. 너무 뜨거워. 자, 봐봐. 자, 이 국물 맛 딱 여기 딱 보면서 우리가 자, 봐봐. 맛 한번 봐봐요. 게스트. 너무 시원해요. 세 글자로? 굿이에요, 굿. 굿. 아, 한 글자로? 아, 세 글자로? 세 글자로, 설마, 세 글자로. 맛있다. 맛있다. 와, 이거였네. 네. 우리는, 우리 이제 김신이라고 나는 어머니. 아, 너무 시원하네요. 예, 아, 이거 한번. 엔디 컷으로, 여기. 순금 씨가 먹어보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야, 엔디 컷으로 한번. 드론 식으로 내리 꽂으면서 좌우를 훑다가 사라질 때 엔딩 하나 더 찍을까요? 아니 그만 용간이로? 용간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용간이. 조금만 거기는 진짜 맛있다. 무침입니다. 무침? 무침이 됐고요. 나머지 고막을 가지고 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막 무침에 마지막 양념을 하고 있습니다. 장프로입니다. 현재 맛은 좀 센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내려 해줄게요. 우리 김우련 시인에 맞춰서 꼬막 무침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라도식을 좀 강하게 먹는데 조금 더 야채를 넣어가지고 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전라도식 꼬막 무침입니다. 꼬막은 드시려면은 보성에 가시면, 전라남도 보성에 가시면 꼬막 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무칠 때는 손맛도 있지만 이런 싱싱한 야채하고 무칠 때는 항상 기구를 이용해서 하면은 손에 있는 열기가 가 있지 않아서 신선도가 더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꼬막 무침이었고요. 네,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프로 맛 한번 봐주시죠. 자, 이제 자기가 만든 요리 자기가 먹고 감탄하는 남자 차 감남. 새콤 매콤한 것이 보성 장흥 앞바다가 모두 내 입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디서 퍼지는 기분입니다. 나는 많이 쓰는 멘트가 또 나왔습니다. 나는 정말로 마지막에 딱 먹고 마지막에 먹고 손가락을 빠는 이게 아유 이것도 역시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손가락 빠는 야 여기다가 이제 맛이 굉장히 좀 새콤 달콤 상큼 매콤. 매콤. 새콤, 달콤, 매콤. 네. 자, 여기다가 육수, 맛있는 육수를 딱 부숴주면은, 꼬막 물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요. 네. 좀 들어가야 될 것이 쑥갓이나 깻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재료 중에서
지금 깻잎하고 쑥갓이 준비 안 돼서 네. 여기에다가 이제 무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다가 깻잎이나 쑥갓이 약간만 들어가면은 훨씬 더 오케이. 좋은 향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해 드실 때 네. 쑥갓하고 깻잎 좀 해서 잠깐 뭐 일단 주문이 들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맛을 봐야지, 우리 아이. 이거 오방빵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오방빵에서. 김우전 시인님께서 직접 구운 꼬막 전입니다. 아. 자. 지금 좀 이따가 튀겨갖고 뭐 팔 수 있는 튀김만 개발해줘. 아, 조금 먹었으면 여기다 이렇게 팔게. 와. 하나도 어머 아, 야, 아 요거 와 진짜 맛있네. 이게요 꼬막하고 이제 튀김가루에다가 들어갔는데 요거 한번 비춰 요거 해제 감태하고 고흥의 석화하고 만난 그런 콜라보입니다. 석화가 아니고 화보. 꼬막. 네. 꼬막과 이 해제의 감태가 합쳐진 네. 맛인데, 이따 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맛보고. 야, 구수하고, 정말 꼬막의 그 신선함, 입안에서 터지는, 아, 이 꼬막에 툭 터지는 그 맛. 이 맛이, 수천에 수천에 정말 깨끗한 그 깨끗한 손을 손을 만지는 기분입니다. 이야 요거 한번 맛보겠습니다. 요거 자, 우리 저 김정훈 시인 이쪽 오십시오. 자 컴이요. 우리도 지금 19금을 해야 돼요. 저기 일이 오란 이야기는 컴이요 그럽니다. 컴온! 컴온! 자! 오예! 아울! 아울! 너무 구원이로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뭐 맛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만은 그 무한의 아침처럼 무한의 아침의 시처럼 멋있게 표현 한번 해주십시오.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색도 푸르스름해서 이거 먹은 거예요? 이거 먹은 거예요? 이거 먹은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거에 대해서 평하고 이거에 대해서 평하고 야, 이거 먹었는데요? 야, 이거에 대해서 평하고 난 떨렸잖아요 지금. 자 이거 자 엔딩 벤트 마무리 딱 세자로 이 맛을 말해봐. 세자 삼감이 있는 맛입니다. 오감까지 못 만들고 삼감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유련 씨 직접 구운 여기 달걀 후라이팬에 구운 달걀 후라이팬에 구운 자 이제 튀김 맛입니다. 김우련표 표정 관리 해주시고
첫맛은 첫맛은 딱 튀김이 입에 들어간 맛이고요. 두 번째 꼬막이 들어가니까 꼬막이죠. 꼬막 굽는 맛이 쫄깃쫄깃하게 너무 맛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너무 부드러워요. 야, 여기 자, 부드러운 것을 표현을 한다면 뭐에다 표현할까요? 부드러운 거 식구금으로, 식구금으로, 식구금으로. 엄마. 엄마가 그 솜잎을 딱 해가지고, 입, 딱 그, 겨울에? 뭐라고 하지? 철을, 입을, 철을 딱 했는데, 처음으로 그 위에 딱 끼워본 느낌이에요. 이거는 맛이 더 다를 것 같아요. 어디에 꼈다고? 어디에? 이거는 굴 이불에? 엄마가 솜잎을 딱 꼬매고 나서, 푹신푹신한 그 이불에 어린 마음에 훅 뛰어가지고 딱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푹신한 맛? 네, 아우, 예. 19금 이거 안 돼! 차례는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369, 367 그리고 두 개의 두꺼비 등 같은 파래가 아니라 감태와 꼬막전이 보이고요. 그 너머에 꼬막 무침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거리 반점 시인과 주방장 그리고 농부가 있는 공간입니다. 네, 오늘 식객을 화해의 만찬이 되겠습니다. 아, 시끄럽네 또. 에이, 사부님을 해서 앉아있잖아. 시나마야. 시나마한테. 오늘 시나 안 했어요? 시나마한테 주는 거 됐어. 뭐 주방에서 뭐. 아이고, 나 정말. 왜 이 닭조감 대먹었네. 사부님 만나고 오늘 주방이에요. 이 보조는 가서 타면 안 되겠어? 오늘 잘못하면 맞아. 조용히 해야 돼. 야, 뭐, 시다발한테 어색해. 시다발한테 어색해. 나 됐어. 심층인게 말하지 말고 가요, 얼른. 나한테 뭐라 하냐. 겨우까지 나한테. 아니야, 사랑 함께 뭐라 하지. 안 사랑하면 뭐라도 안 해. 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자리를 잘라버릴까 이렇게? 찢어서? 아, 꼬마가 뭔지 잘라서 잘 봤어? 아, 미쳤어. 이거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순금 씨 왔으니까. 형? 그거 좋지. 이거 메뉴판으로. 묵은지 맑은탕입니다. 네, 묵은지 맑은탕인데 자, 묵은지하고 묵은지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3년묵은 묵은지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고춧가루 하나 없게 딱 만든 다음에 네. 이제 멸치 육수나 디포리 육수를 네. 해가지고 여기는 멸치 육수가 잘 어울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잡다한 거 넣지 마시고 멸치 육수 딱 내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묵은지 맑은 탕 소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유가 있으면은 석화나 석화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같이 해서 이렇게 시원한 맛에 먹습니다. 양념은 네. 간은 뭐 가볍게 MSG를 넣어서 넣는 것도 좋겠지만 네. 네. 이제 새우젓 네. 정도 간 맞춰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여기 요 파래 아 감태와 뭐였죠? 석화 꼬막. 감태 꼬막전은 우리 그 경만 셰프가 한번 시식을 부탁드립니다. 긴장돼, 긴장. 감태 꼬막전은요, 네. 사랑하는 저, 순금이라고 제인 씨가 있어요. 네. 그분이 협찬. 강준서 직접 태우지는 못하고, 고운 꼬막. 바다에서 잡지는 못하고, 사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지금 손질을 해서, 감태 꼬막전하고, 꼬막 초무침을 해서 오늘 덕분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 꼬막 초무침도 너무 장프로가 해서
네. 맛있습니다. 장풀 얼굴 안 부서지고. 아, 장풀, 아, 바로 옆에. 네. 감태 꼬막 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참 맛있네요. 점수를 몇 점?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점 100점이에요. 200점이에요. 우리 집은 잘할 맛을 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저기 그리고 농부 김영훈 시인이 그 맛의 평을 해준다. 묵은지? 아 이거? 이것도 좋아요. 근데 통합 맛 평가를 해야지. 이런 아니 저기. 네. 그래요. 종합적으로 우리 중도를 걷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 그렇지. 누군지. 그리고 농부 김영훈 씨. 누군지. 감태전이냐. 감태전이냐. 묵은지냐. 아, 아니면 무침이냐. 아, 아 맛을 이렇게 순위를 정하라고. 그건 희독합니다. 어? 잔인합니다. 저 주방에서. 여기 평화주의자들. 주방에서 셰프 자리를 넣어보려면, 순번 정하려면. 자. 맛을.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것은. 요새 드신 분들이 드시면 참 좋아하시는 맛인 것 같아요. 고향의 맛? 네. 네. 당신이 연세 드시잖아. 묵은지 맑은 탕. 다 먹었어? 그래, 반백 넘었으니까. 네. 약간 새콤하고 신맛도 있고 된장국 맛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맛을 여기는 맛이고 김태는 참 부드럽습니다. 김태 꼬막은 일단 색상이 굉장히 일단 눈에서 벌써 맛이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 튀김이 좀 남아 있었어야 이게 순번에 넣었는데 아, 사지선다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감태 그 튀김과 네. 잠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만든 음식이 생각이 나서 점수 마지막으로. 와 오늘 가장 맛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야 점수. 다 맛있습니다. 제가 살 줄 알고 많이. 내일 밥 해줄게. 아, 다 맛있습니다. 옆에서 짜웅이 들어. 절대 지금은 못 살아.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 돼. 승부욕이 아주. 거기다가 돈만 걸려버리면. 내가 오늘 여기서 점수를 매겠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 맛있습니다. 없는 너.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라도 있어야지. 지식도 지혜도 아니, 없는 건 아무 천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사가리 반점이었습니다.